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너무 뻔해도 안 되고 너무 새로운 것도 재미없는 것 같아. 그 중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대략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정도의 재미. 원래도 테디베어도 원래 곰도 되게 거의 최상위 포식자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테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 때문에 예, 예. 어느 순간 이게 그냥 곰 인형 귀여움의 대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친근감 있는. 네. 예. 그래서 저희도 상어라고 하는 말지 예전에 상어하면 그 포식자 두려움 공포. 아. 네. 근데 그런 거를 일종의 귀엽게 다각도로 좀 상품화를 그렇군요. 많이 캐릭터를 넣어서. 네 캐릭터를 넣어서.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아 오늘도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아, 목소리 떨리는 거 봐. 참, 저희도 네, 나름 뭐 유튜브에서 꽤 그래도 많은 분들께 알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뭐 참 밑에 보이지도 안 보여 안 보여 여기다. 와,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르실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네. 특히나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신 가수님. 아, 정프로는 계속 이거 나오겠다. 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아. 노래 거의 다 알고 있고요. 굉장히 또 뭐라 그러나 이 변주가 심하거든요. 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 아기 상어 하면 다들 알고 계신 예, 그 핑크퐁 예? 더 핑크퐁 컴퍼니의 이승규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특집이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와, 이분이시군요. 아기 네? 상어 뚜루루 요게 그것마저 트로트를 만든. 아, 근데 제 트로트 만든 게 아니라 이거 약간 국악 버전도 있어요 심지어. 아 그래? 네, 진짜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트로트 버전. 아 맞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막. 그 애기 상어 나오고 뭐 엄마 상어 나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상어 나오고 또 막 물고기도 도망가는 이 장면을 정말 아 저 꿈 잘 안 꾸는데 얘는 꿈에 가끔씩 나옵니다. 많이 봐. 아, 하도 많이 보니까 지긋지긋하다. 예. 아 이게 조회수가 얼마입니까 이게? 조회수 지금 어떻게... 저희의 그 베이비샥 댄스라고 하는 아기 상어 그 춤추는 것들 아이들이 그걸 영어로 바꾼 영상이 저희가 100억 회를 돌파했고요. 아, 그러니까 한 영상이? 네네. 100억 회요? 네네. 아니, 전 지구인이 그러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온다는 네. 거예요, 보니까. 또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유튜브를 못 보잖아요. 네. 아, 중국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와. 그렇지. 유튜브를 대체할 만한 플랫폼이 네. 사실상은 아직은 네 아직은 쉽지 네. 않죠. 넷플릭스는 좀 다르니까 성격이. 전 세계 다 보이시잖아요. 어느 국가별로도. 네네. 어디가 정말 많고 어디가 조금 그래도 좀 덜 보고 뭐 이게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나라는 일단 미국. 미국이고요. 그리고 뭐 단 생각하실 수 있는 유럽 쪽. 동남아. 동남아. 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네.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네. 또 상당히 인구가 많으니까. 네. 인구가 많고 또 유튜브의 그 접근성. 접근성 때문에 또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뭐 최근에 P2E가 유행한 지역도 사실상 동남아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유튜브에 맞습니다. 네. 네. 유튜브의 뒤를 이어서 어쨌든 그 엄청난 인력들이 소비하는 미디어를 만들어 주는 게 좀 동남아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핑크퐁의 아기상어 말고도 되게 많던데요, 뭐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캐릭터. 아, 핑크퐁도 있고요. 네. 애기 아기상어이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그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들 대상의 뮤직비디오인데 일단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하고요. 근데 이게 반응이 좋으면 이거를 사람이 나오는 일단 베이비샥 댄스처럼 그런 맞아요. 영상으로 있어요. 바뀌기도 하고 또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시장과 이렇게 태핑해 가면서 계속 빨리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뭐 스타트업 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처럼 세 명 안 모여도 되고 모여봐야 뭐 기껏해야 뭐 100만 명 뭐 보나 마나 오르고 네? 있는데 우리 여기는... 대선 방송할 때 뭐 700만 내가지고 장안의 화제였는데 자괴감이 드네. 10억회 10억회 700만은 그냥 첫날 찍는 아니, 10억이 아니라 100억회구나 100억회 네, 이게 동시에 모이는 숫자하고 이거 좀 다르니까요. 네네. 아. 유튜브에서 그럼 저런 캐릭터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모든 콘텐츠는 이 회사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말고도 사실은 좋은 회사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채널 자체가 너무나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 예. 저희 말고도 뭐 미국이나
인도나 혹은 뭐 해외에 좋은 스튜디오도 많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기상어는 당연히 오리지널 여기 거고. 아 그런데 아기상어가 나타나서 노래를 하고 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여기저기 많아서. 네네. 그냥 그거는 불법 복제인가 아니면 라이센스를 주신 것인가? 저희가 라이센스 그러니까 허락을 해준 회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노래를 이제 애매하잖아요. 저작 카피라는 게 우리는 사실 어디까지가 오마주고 어디까지가 카피고 어디까지가 우리는 조금 애매해서. 그리고 저희가 원래 그 베이비샥이라고 미국의 캠프송이 있었거든요. 네. 작자 미상의 그러니까 전문 용어라면 퍼블릭 도메인. 네. 저희가 일종의 케이팝식으로 민요 같은 저희 거였군요. 스타일로 네 아. 저희 스타일로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 이슈가 잠깐 있었었죠. 그래서 그 모디파이된 거는 당연히 저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3자가 이를테면 저희 거를 참고를 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나는 원곡을 많이도 참고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렇고 다행히 저희는 뮤직비디오로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 노란색 상어. 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저희가 아 저런 네, 거 나오는 건 저작권을 가지고 거다.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진출할 때 뭐 다 알려졌습니다만 프로야구 네, 네. 워싱턴 내셔널즈 그러니까요. 예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어찌 보면은 코비드 전에 아마 저는 가장 재미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타자들이 걸어 나올 때 그 이를테면 양준혁 선수 나올 때는 뭐 위풍당당 이런 그렇죠. 클래식이 네.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네. 그 미국의 야구 선수가 이제 나왔을 때 이제 갑자기 자기 딸이 너무나 베이비샥을 좋아한다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슬럼프였던 거예요. 그리고 팀도 한번 이적을 했고요. 리그 네. 도중에 네. 네. 리그 도중에 이제 가장 좀 그때 상황이 안 좋았던 네. 워싱턴 내셔널즈로 이적을 했는데 네. 그 첫 게임에서 이제 딸이 생각이 나서 자기 노래를 베이비샥으로 갔는데 그때 그날 그 친구가 안타 두 개를 치고 그때부터 시즌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야구 선수는 징크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위를 달리던 팀이 리그 1등을 하더니 휴스턴마저 그 월드리그에서 이기고 우승을 해버렸잖아요. 우승을 했죠. 원래 내셔널이 우승할 팀이 아니거든. 그렇죠. 원래 정말 저니맨들 네? 많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이 되려고 됐군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참 되게 재밌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야 어떻게 이게 탄생하게 됐어요? 참 궁금한 했어. 일단 저희 회사부터 얘기 네네. 먼저 드리면 아 회사가 먼저 생겼군요. 예예 예, 회사가 먼저 생겼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2010년에 예, 설립을 했고요. 예. 그때 회사는 스마트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그렇죠. 했어요. 스마트 스터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그 당시 아이폰 나온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스마트 기기에서 네.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러닝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서 아 스마트폰 무언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온라인 교육을 좀 해보자 네. 예. 메가 스터디 말고 우리 스마트폰에서 하는 스마트 스터디 하자라고 해서 회사를 만들었었는데 네. 한 2년 정도 열심히 이제 초등학생을 타겟으로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시장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앱들 다른 BM을 실험해 보다가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게 그 당시 인기 동요 앱 이런 저희가 앱을 만들었어요. 그 앱이 중에 뭐 곰새마리 네. 같은 그 노래를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입혀서 그런 걸로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 앱은 뭘 타겟으로 한 거였습니까? 그 앱은 유아였습니다. 네, 초등학생이 아니라 어린이들 교육 네네 이렇게 제일 초기에는 엄마들이 이렇게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일 초기에는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공부를 시키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거 무모한 거죠. 네 무모했다는 사실을 그때는 거지. 몰랐습니다. 네. 막상 해보니 일단 애들한테 핸드폰을 사주는 건 그 당시 2010년 초반에는 안 사줬었고 네. 자기 핸드폰을 귀한 스마트폰을 애한테 주는 엄마도 또 공부하려면 최소한 2, 30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없고 그리고 아이패드나 태블릿은 생각보다 저희 기대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안 팔리고 그래서 그냥 시장을 모르고 너무 그냥 회사가 우리 하고 싶은 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배웠던 게 2010년대 초반 창업을 새겨들어야 돼요. 때였고요. 그래도 뭐 이게 또 스타트업의 또 장점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세그먼트를 하나 밑으로 내려서 유치원생 혹은 그 이하로 할 수 있는 앱을 어떨까라고 그 생각을 해서 영유아 대상의 몇 가지 앱을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게 스티커북이니까 스티커북을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그런 시도도 했었고요. 스티커북? 스티커북이 이렇게 애들이 스티커를 띄었다 붙였다면서 한 번에 하루에 모든 집이 한 10권씩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책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때 생각에서는 그냥 스티커를 뭐 붙이는데 이럴 때 뭐 소리도 나고 애니메이션도 나고 이러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 그럼 이걸 한번 앱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계속 잘 안 되셨네. 정말 떼었다 붙였다는 그 피지컬한 재미가 그렇죠. 사운드하고 그 무비 애니메이션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또 다른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말씀드린 그 기존에 있는 동요들을 동요를 애니메이션을 입혀서 앱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시중에 그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뭐 뭐 보들송이라고 해서 보들송? 보고 듣는 노래. 아, 보들송. 네. 그래서 2010년 뭐 2000년대 후반에 그런 책들이 유행했었는데 뒤에 뭐 CD롬이 붙어 있거나 DVD가 붙어 있고 책을 열면 악보가 있고 그림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바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애니메이션 나오니까 그렇지. 애들이 일단 조르는 시간, 찾는 시간을 경감시켜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맞아요. 애들 뭐 틀어주려면 자지러지지. CD 틀어야 돼 CD. 네, 그리고 자지러지지. 또 문제가 CD가 CD 케이스랑 다르게 꽂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지. 그럼 애들이 이제 원하는 노래를 못 들어주는 거죠. 아, 찾을 수가 없지.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가설이. 계속 실패하다가 네, 그때 잘 워킹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최초에는 한국어로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 아기상어예요? 네, 그건 아기상어 좀 뒤에 나옵니다. 좀 뒤에요? 전혀 버채지 마. 생각하지 마. 버채지 마. 아니 그럴 때 이승규 부상장님은 그 당시에는 그 조직에서는 뭐였습니까? 저는 그때 공동 창업자였고요. 아. 저는 그때 제가 했던 건 뭐 열심히 그냥 저희 그래서 그 2년 동안 시기에는 외주도 많이 했었거든요. 아 다른 사람 일감 따서 다른 사람 일 해주는 거. 네, 그래서 뭐 그런 일감 따로 다니기도 많이 했었고요. 다양한 정말 창업자셨네요. 네. 그래서 뭐 갑을 병, 을의 일도 했고 병의 일도 해보고 그랬던 정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회사로서는 또 어찌 보면 이제 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시기. 였다고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또 그런 와중에서 또 잘 버텨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런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많이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거를 한국 부모님들은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으니 이거 영어로 만들어도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곰새마리 같은 거를 이제 영어로 만들어서 론칭을 했어요. 앱스토어에. 1960년대에 썼다면 그림책 회사였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 시장이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앱스토어의 장점이 예전에는 사실은 뭐 한국에서 좋은 드라마가 나와도 전 세계에 있는 방송국을 다 따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동시에 어느 순간에 글로벌리 무음이가 사실 불가능했었는데 그렇지. 앱스토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생기면서 전 세계가 이제 컨텐츠도 동시 생활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만들어서 근데 체크박스에 체크만 하면 뭐 미국, 뭐 러시아, 말레이시아, 홍콩에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앱이요. UI가 영어로만 되어 있다면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다 체크를 했죠. 근데 생각보다 한국 이외에도 영어가 모국어인 아시아 국가들 뭐 말레이시아나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필리핀에서 반응이 좋았고 심지어 미국, 영국에서도 저희 앱이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컨텐츠에 대한 니즈가 아까 김프로님 말씀처럼 식당에서 이제 애들이 보채면 이제 앞에 틀어주잖아요. 그때 유튜브는 없었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유튜브에 안 올렸습니다. 저희는 있긴 있었는데 자체 앱을 했다. 네네. 그래서 자체 앱을 2011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저희가 2013년까지는 저희 앱에서만 서비스를 했어요. 유튜브에는 유사한 노래, 동요, 뭐 이런 애니메이션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틀어주지 왜? 근데 일단은 앱에서 처음 근데 양질의 콘텐츠가 있었고요. 저희 애가 볼 거니까. 네, 저희는 다른 회사보다 오히려 차별화를 돈을 더 많이 써서 더 좋은 노래, 더 잘 만든 애니메이션 말씀처럼 이제 우리 애가 볼 거니까. 네. 네 그렇게 그리고 또 장점은 앱은 다른 걸 못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있으면 사실은 광고도 나오고 그렇죠. 하니까. 일단 데 세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초기에는 저희 앱을 통해서 먼저 콘텐츠를 공급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IPTV는 나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IPTV는 유료니까. 그리고 거실에서
큰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같이 움직이고 춤추고 또 엄마들 생각에서는 야, 스마트폰 보다가 애 눈 버리고 자세 안 좋아져 라는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IPTV로 옮기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매체에 저희 콘텐츠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앱은 얼마였어요 초기에는? 앱은 초기에는 저희가 유료 앱하고 무료 앱의 두 가지를 갖다가 그 당시에 게임 앱 중에서 네. 그런 게 많았어요. 부분 유료화 앱들. 그렇죠. 부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운로드는 공짜고 거기에 네. 샘플이 몇 개 들어있고 이제 그 다음에 더 벌려면 절제 하는. 네. 그거를 도입한 순간부터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올려서 어머니들이 뭐 글로벌 네. 엄마들이 그 그때부터 이제 비행기 걱정은 없지. 매월 그 버닝 걱정은 별로 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아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주제를 쉽게 생각하면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혹은 관심 있어하는 모든 주제를 다 우리 시기에 그 핑크퐁 스타일로 예. 노래와 비디오가 IP가 결합된 걸 한번 만들어보자.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많은 문제는 뭐 이를테면 뭐 태양계도 있고 그리고 뭐 바닷속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동물을 앨범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동물을 만들 때 저희가 했던 생각은 이거는 조금 좀 반박자 앞서 나가는 정도 약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을 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그 클래식 중에서 뭐 사자를 다룬 씬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사자 동요를 만들고 그리고 뭐 그리고 베이비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외에 있는 캠프송 네. 일종의 한국으로 치면 약간 아리랑 같은 그런 노래를 약간 요즘식으로 K-POP처럼 좀 바꿔보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아기상어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아기상어가 특히 좋았던 점은 뭐 사실 부모님 없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네. 그래서 전 세계에 먹힐 수 있는 그런 소재인 가족을 다뤘다는 점. 상어 가족. 네. 그래서 이제 상어 다른 거는 그냥 단순히 뭐 사자. 근데 이거는 정말 상어 가족이 예. 된 게 또 이 노래가 좀 한국에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어 가족을 스토리로 한 짧은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OST 개념인가요? 정확하게 하면 저희가 그냥 OST 사실은 노래가 먼저고요. 이제 그 노래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상어 가족과 만들었다는 거죠? 친구들이 나오는 이제 흔히 뭐 쉽게 생각하면 뭐 11분짜리 TV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어서 미국에서도 방영하고 한국에서도 방영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래 먼저 네. 그리고 나서 노래를 기반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요즘에 보면 항상 웹툰이나 웹소설이 이제 모든 거에 그 오리지널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드라마도 나오고 최근에 뭐 산의 맞선 같은 경우에도 원래 웹툰 있던 거를 드라마로 이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원소스 멀티 유즈 혹은 오리지널 컨텐츠를 기반으로 계속 파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요즘에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업계에 아마 큰 힘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저 직원이 몇 분 정도 나가 계세요? 지금 저희가 한국에 한 300명 한국에 정도, 300분 정도 있고요. 미국에 한 10분 그리고 홍콩하고 중국에 한 지금 50분 정도 그럼 애니메이터 뭐 이런 분들도 당연히 아무래도 컨텐츠 회사다 보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쪽이 전체 뭐 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또 저희가 처음에는 앱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저희 컨텐츠하고 좀 기술하고 연결해볼까 라는 생각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요. 그래도 또 저희 컨텐츠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어서 메타버스나 뭐 NFT 이런 것도 좀 메타버스는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은데요. 약간 이제 좀 컨서는 고민 포인트는 저희는 아무래도 타겟이 가장 좋아해주는 층이 좀 2세부터 6세 가지고 너무 빠르고 뭐 잘 아시는 뭐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는 사실 또 그 위에 타겟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한 단계 위에 컨텐츠를 만들면 좀 그것과 결합해서 뭐 메타버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NFT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메타버스와도 뗄 수 없는 그렇죠.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NFT를 점점 더 일종의 회원권 내지는 어떤 그 커뮤니티의 그 회원이면 가질 수 있는 것과 좀 연계하는 경향이 좀 늘어나는 그렇죠. 것 같아서 저희도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좀 잘 맞춰볼까 정말 웹3
라고 하는 게 정말 마케팅 용어일지 네. 혹은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인터랙션과 오너십이 결합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 가치 제어는 상당히 그렇군요. 연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장이시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밸류라고 평가를 받으시나요? 평가하시고 계시나요? 뭐 콘텐트 업계 중에서 유니콘이라고 불릴거나 뭐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니콘 반열에 들어가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리디 같은 그 전자책 그렇죠, 플랫폼, 네. 네. 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니콘에 올랐다라고 전자출판을 거의 접고 이제 네. 웹소설 맞습니다. 웹툰 뭐 그리고 뭐 많다라고 해서 그런 네 웹툰 서비스를 또 글로벌리 예.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매우 이제 계속해서 아이들은 생겨나니까 매우 네. 어떻게 보면 유리한 입장이신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스타의 팬들은 그 스타와 함께 쭉 이렇게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 핑크퐁 뭐 아기상어 요 친구들은 졸업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7살만 되면 아예 기억도 안 해요.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네. 사실은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보는 거 나 안 봐. 네. 네. 8살인 애가 6살 때 좋아했으면서도 이제 네. 핑크퐁 보여줘 그럼 엄마 나 애들이 보는 거 안 봐.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로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네.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네. 새로운 그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만족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좀 약간 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계속 좋은 컨텐츠 사실은 네. 아이들이 한번 보면 사실은 저희 노래를 딱 들으면 아이들이 뭐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린다던가 얼마 전에 비행기에서 그 인도에서 그 매나 가는 비행기에서 애들이 막 애가 한 울었는데 네. 비행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베이비샹 노래를 불렀는데 애가 울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많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저희 노래에 약간 그런 튠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되게 글로벌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저희가 네, 만든 지로부터 이제 회사를 설립한 지도 한 10년이 넘었지만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희가 잘하는 부분을 계속 잘해야 되는데 네. 저희도 이제 염려는 저희에게서 이제 떠난 졸업한 유저들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그런 부분에 저도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3프로TV를 보내주시죠. 네, 그래서 여기 졸업하면 일로? 네, 어린이 대상의 경제 프로그램을 3프로TV와 함께 만들어서 네. 저희 그 계획이 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저 전석재라고 그 우리 슈카 슈카가 우리 저 같은 패밀리거든요. 같은 패밀리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그걸 해보려고 나이 때도 네. 딱 맞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릴 때 구경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경제 그렇죠. 그리고 네. 요 녹화 끝나고 바로 네. MOU 체결하는 걸로 하고 싶어요. 우리는 생각나면 바로 해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이어갈 수 있는 거. 네, 이어갈 수 있는 콘텐츠. 일단 네. 저희는 콘텐츠 회사니까요. 뭐 저희는 3프로분들이나 슈카 월드처럼 이제 전문 이쪽의 경제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잘하는 것들 이를테면 음악과 아이 그 저희 뭐 이를테면 7살, 8살, 10살 남자아이들 좋아하는 걸 결합해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까에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사실 엄마가 애들이 만화 보는 것보다는 정말 경제에 도움이 되는 비디오 보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왜 우리 핑크퐁을 걱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제가 걱정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지만 또 하나 그냥 만약에 제가 핑크퐁에서 일을 한다면 걱정되는 거는 예를 들면 경쟁자 우리나라에선 요 비슷한 연령대가 이제 뽀로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뽀로로는 이 친구들이 아이들이 보고 이 캐릭터를 뭔가를 사고 싶은 마음도 좀 더 센 것 같고 근데 이 핑크퐁 아기상어는 소비는 많이 하는데 시간은 여기에 많이 투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충성도가 과연 그렇게 막 뭘 이렇게 장난감 사달라고 하거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한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승규 부장님 눈빛은 네. 너희들 걱정이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 그 훈수 구단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본인 장기 두는 것보다도 본인 받을 것보다도 남의 거 볼 때 진짜 애기들이 있어서 네, 확실히 더 잘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런 부분에 사실은 저는 그 콘텐츠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콘텐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뽀로로 같은 경우에 너무나 잘 맞는 좋은 콘텐츠고요. 또 거긴 또 다양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사실 상어 가족이어서 아기 상어 말고 그 옆에 비슷한 친구들 이를테면 저희는 어찌 보면은 약간
잭슨 5 같은 느낌이고 삼아가지고 뭐로는 일종의 아이돌 그룹 같은 느낌이잖아요. 가족이 나오는 그룹하고 아이돌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포로로가 친구들이지. 네네 그렇죠. 그리고 뭐 카카오도 카카오 프렌즈고 라인도 라인 프렌드. 저희는 상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상어 가족은 저는 그런 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그 이렇다면 프렌즈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핑크퐁과 뭐 호기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육지에 사는 동물들 친구들로 좀 그런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이 많이 보는 거에 의한 광고 수익 뭐 어마어마하실 거고 그 외에는 어떤 저 수익원이 이렇게 많이 있으신지. 아마 쉽게 생각하시면 뭐 네. 하이브나 아니면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네. 회사들하고 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 컨텐츠를 소비할 때 생기는 매출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엔드 유저가 직접 돈을 내진 않지만 물론 프리미엄은 제외하고요. 하지만 광고비가 간접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원 수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플 뮤직이나 뭐 스포티파이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멜론 같은 데에서 이제 아기상어가 노래만으로도 이제 듣는 거죠. 예전에는 유튜브에서 영상만 같이 보다가 이럴 때면 영상을 못 볼 환경이나 아니면 뭐 아 문제 애한테는 영상은 그만 보여주고 음악만 들려줘야지 하는 부모님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음원 수입 그리고 뭐 당연히 그리고 저희도 뮤지컬 같은 걸 하니까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아기상어 뮤지컬 네, 그런 거는 공연 에서도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요. 아, 그거 참 같네요, 저도. 그리고 저희 이런 인형 같은 데서는 더 캐릭터 라이센스 매출 느낌은 뭐 디즈니처럼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런 좀 여러 분야에서 좀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풀리고 나면 다시 이런 공간이나 공연 같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뮤지컬 저 갔었습니다. 아, 그 매출에 저 약간 기여했습니다. 아, 네. 얼마나 해요? 뮤지컬 그런 거. 뮤지컬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2만 몇천 원 정도 하지 않았나? 네네네. 그리고 또 아이들 뮤지컬은 또 아이 혼자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 보호자 한 분 가니까. 한두 분이 가시니까. 아, 가면 근데 뭘 자꾸 시켜요. 이게 뭘? 가면 좀 앉아서 그냥. 앉아서? 애들 그냥 이렇게 좀 보게나 하고 싶은데 자꾸 이거 하라고 이렇게 막 박수 치라고 뭐 이런 거. 네. 그 아기상어 그 춤이 있거든요. 그걸 또 해야 돼. 앉아서 다 따라 해야 됩니다. 또 부모들이. 그 나오면서 이제 또 인형 하나 사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겠을 때.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 2만 몇천 원은 그냥 기본으로 내는 거고 나오면서 그렇죠, 그렇죠. 나오면서는 지갑을 탈탈 털어야 되는. 나오면 또 다 팔더라고요 거기. 네, 그런 게 뭐 다 뭐 사실 뭐 에버랜드를 가건 디즈니랜드를 가건 이렇게 쭉 그 코스가 있고 항상 탈 것의 마지막에는 그 기념품점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정말 우리의 열악한 사업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면. 야, 우린 지금 일요일 날 너무 부럽습니다. 토요일 날 여기 이제 나이 합산 150세가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사세요. 좀 사라고 해도. 예. 네, 매력 있게 만들어요. 이게 남아 가지고 본인 입고 다니는 거 보십시오, 이거. 네. 어? 제가 입고 다닙니다. 이렇게. 안 팔려서. 아. 예. 팔려는 의지도 별로 없어, 솔직히. 아니 안 팔리니까 처음에 팔아봤죠. 이게 약간 그 닭과 달걀 문제예요. 아, 팔려야 또 열심히 살아야 게다가 여기는 뭐 섭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아기 상어가 항상 회사에 있죠. 네네. 그리고 넌 여기로 나가라 하면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면 여기 나가고 우리는 시간이 안 맞네 뭐. 오늘 컨디션이 아주 갑자기 전화와서 코로나 걸렸어요. 아니 그 국가마다 채널이 따로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이 채널 저희가 언어별로 채널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언어별로. 네, 뭐 영어 채널, 스페인어 채널, 뭐 중국어 채널, 일본어 채널 네, 이렇게. 예를 들어 뭐 홍콩에 채널이 있으면 홍콩 채널? 하여튼 뭐 그게 있다고 치고요. 중국어 채널. 중국어 채널이 있다고 치면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그게 물리적으로 중국에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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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저희... 사람들이 접속하면 네네. 똑같은 거에 언어만 중국어.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도 중국 채널 들어갈 뭐 이런 스페인어 채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깃이 어리니까 단순히 자막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보이스 오버도 다 현지어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은 조금 비용 추가 그 일종의 로컬라이제이션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창업하실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저기 그 지금 공동 창업자시죠? 네, 저희가 세 명이 같이 창업을 했었고요. 네. 네. 아마 창업하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아마 저는 아이폰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폰. 네. 그 2007년도. 네. 그러니까 저희는 2010년에 창업을 했지만 네. 뭐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때? 저희 모두 다 게임 회사. 게임 회사예요? 네. 온라인 게임 회사에 다녔던 그러면 이승규 부사장님하고 또 다른 분이? 네. 저희 김민석 대표님. 김민석 대표. 네. 네. 김민석 대표님 그리고 지금 네, 박현우 부사장님. 아, 네. 정씨였으면 김희정인데. 아. 김프로 이프로 정도. 결국 이프로가 간판이네 그래도. 메모 담당이시죠? 네, 중간 항상 네, 네. 이프로들, 네, 이프로님들이. 아, 그래서 세 분이 이제 게임 회사 다니시다가 우리 한번 뭐 한번 해보자 이런. 근데 이렇게 또 클 줄은 뭐 당연히 모르셨겠죠. 당연히 기대도 안 했었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교육 회사, 온라인 교육 회사, 모바일 교육 회사를 생각했었다가 이제 모바일 지금은 그래도 엔터테인먼트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변한 회사가 한번 크게 바뀐 것 같아요. 네.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진짜 나 힘들었을 때 이런 고생도 했어. 몇 번 있었죠. 뭐 말씀처럼 뭐 갑을 병정을 역할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예, 잘 안 되고 뭐. 더 힘들었던 건 사실 저희가 가설을 세웠던 게 실제로 시장에서 반응을 못 얻었을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저희 딴에는 열심히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아 이렇게 하면 바뀌겠지. 근데 다운로드가 안 나올 때. 그리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좀 안타까웠었고요. 그리고 뭐 그런 데 있자면 이제 월급은 6개월치밖에 안 남았는데 회사의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 그리고 갑자기 앱이 반응이 좋다가 갑자기 뭐 UV가 반으로 훅 떨어졌을 때 이것도 어떻게 다시 올려야 되나. 그런 적도 있으셨어요? 네네. 오. 항상 뭐 세 분도 늘 경험하시겠지만 이 스타트업들은 고민이 없는 날이 이상한 그러니까 날이잖아요. 저도 이제 밖에서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유튜브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좀 그 비즈니스적으로 이해 못하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아 니네는 뭔 걱정이야? 뭐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나가가지고 뭐 끝까지 아무 걱정 없이 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유 그속을 모르지 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업로드하면 사람들이 보고 뭔 걱정이야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네. 네. 하물며 아기 상어도 업다운이 있었다니까 야.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늘 고민 많죠. 뭐 아까 정프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졸업한 아이들을 어떻게 잡아올까 어떻게 계속 우리가 어필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 우리도 이제 웹툰 해야 되나 우리도 웹소설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당연히 많이 좋아하니까. 하고 있고 또 다른 캐릭터를 이렇게 만드시거나 이럴 네,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죠? 네, 계속 준비하고 네. 있는데 이게 또 아이돌 그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또 낸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히트레이쇼라고 그러죠. 네네. 그게 굉장히 제 후배 한 친구도 뽀로로 제작에 참여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나와가지고 계속 출하해 하는데 왜 우리 저 한번 베개도 갖다 주고 하죠. 아, 네네네네네. 아, 쉽지 않아. 나린 매트리스. 아니 그거 아니, 말고, 말고 이 캐릭터 왜 네. 우리 이름 적어가지고 안경 끼고 네네네네. 아 그분 네. 참 뭐 귀엽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마치 또 배우들도 그렇잖아요. 예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회사 주식도 뭐 좋은 회사라고 다 뜨는 네, 것도 아니고 네. 기반이 그러니까. 좋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딱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럼 뭐라고 그럼, 생각하십니까? 아기 상어는 아기 상어는 뭐 하늘이 주신 선물이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제일 싫어. 아니, 네. 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선물이라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돌이켜 보면 그래도 몇 가지 저희가 한 것도 있잖아요. 아무리 네, 선물이어도. 네.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릇이 있어야 네. 물을 받을 수 있듯이 네. 그런 것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아마 아까 말씀드린 건 약간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너무 뻔해도 안 되고 너무 새로운 것도 재미없는 것 같아요. 아. 그 중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재미? 그게 약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도메인을 K-POP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를테면 원래도 테디베어도 원래 곰도 되게 거의 최상위 포식자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그 테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 이게 그냥 곰 인형 귀여움의 대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친근감 있는. 네. 예. 그래서 저희도 상어라고 하는 마치 예전에 상어하면 그 포식자 두려움 아, 공포. 아. 네. 근데 그런 거를 일종의 귀엽게 캐릭터답게 바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 어, 메이의 새빨간 거짓말 터닝 레드라고 하는 그 픽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네. 그 애니메이션의 그 메이킹 스토리가 또 디즈니 플러스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감독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일단 귀여워야 한다. 저도 그 말에 되게 동의하거든요. 어. 일단 귀여워야 된다. 그래서 상어도 저희가 뭐 상어를 리얼리스틱하게 그린 게 아니라 상어 가족에서 정말 귀엽게 캐릭터처럼 했던 게 좀 두 번째 성공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야.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뭐 정 프로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베이비샥 버전이 한 100가지 이상 있거든요. 사실 똑같은 노래 계속 들으면 재미없는데 네. 저희는 뭐 이를테면 국악 버전도 있고 네. EDM 버전도 있고 맞아요. 뭐 할로윈 버전도 아, 있고 할로윈 맞아. 할로윈. 크리스마스 버전도 있고 할로윈 버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약간 그 뭐 해골이 보이는 네. 상어가 뭐 나오고 분장하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약간 분위기도 약간 커스텀. 좀 예, 스쿠피 그렇게 좀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컨텐츠를 계속 변주를 줘서 신선함을 계속 주겠다는 거를 아.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외부 업체랑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기 상어를 이를테면 버거킹이랑 같이 해서 버거킹 아기 상어 뭐 새우 버거. 우리나라에 아니면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에서 네. 아~ 또 만들기도 상어가 하고요. 좋아하는 새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어. 네. 얼마나 많이 먹겠어 상어가 새우를. 그러니까 원래 뭐 고래가 먹긴 하지만요. 어쨌든 뭐 그렇게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 소고기 비패티보다는 그래도 새우가 조금 더 상어가 그렇지, 상어하고 매치가 맞으니까 되지. 맞으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 가시면 뭐 이렇게 카트의 뒤에 뭐 아기 상어 같은 거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베이비 샷가도 많이 하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NCT 드림이라고 하는 네네네. 그룹하고 아, 저희의 그 T-Rex 공룡하고 합쳐서 NCT Rex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노래도 영상도 내고 어. 그리고 지금 패밀리 마트 가시면 그 다양한 먹을 것들 뭐 김밥, 피자, 뭐 떡볶이 그렇게 해서 좀 다각도로 좀 상품화를 그렇군요. 많이 캐릭터를 넣어서 네 캐릭터를 넣어서 그러니까 그냥 일단 제품을 아. 귀엽게 해서 차별화시키는 거죠. 아. 우리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우리 징징쇼에서 정프로를 귀여운 캐릭터로 내세우면서 애처롭고 불쌍하고 이런 걸로 해서 노래도 약간 아. 틀면서 상품화가 안 돼. 하고 있는데 그때만 좋아하고 네. 딱 끝나면 아. 정프로 버거를 만들겠어. 이어지지 정프로 조시락을 만들겠어.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아. 참 그 공룡 그것도 있네요. 네네. 티렉스. 티렉스. 네, 그 노래도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네, 노래. 키가 뭐 25m. 네. 뭐. 어, 와 역시 다 보셨군요. 그렇죠. 네. 끝났어 이제 상위 포식자여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네. 상어, 뭐 공룡, 사자는 라이온킹 있죠 이미. 내가 보기 호랑이 하나 남았어 이제 호랑이. 호랑이. 하나. 호랑이. 호랑이 해니까요 또. 아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그 예를 들면 BTS가 정말 해외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우리 어릴 땐 상상도 못한 일인데 우리 캐릭터도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뭐 뽀로로도 잘 나가고 그 라바 있잖아요 라바. 네네네. 그 친구도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어, 라바도 뭐 넷플릭스에서 인기 좋죠. 네, 라바 그 다음에 이제 아기상어 이런. 라바 뭐야? 라바 그 저 애벌레들 있어요 두 마리. 아 네. 그래? 노랑 빨강 애벌레들 나오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그 애니메이션은 말이 안 나옵니다 아예. 네. 그냥 아. 뭐 이런 소리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 정말 넌버벌 애니메이션이죠. 그렇죠, 마치 난타처럼. 네. 네. 그거는 경제성이 더 있네. 그렇죠. 아, 글로벌로 네. 글로벌이 뭐 거덕하는 것이 없고 네. 얼마 좋아. 아. 계속 막 혓바닥으로 막 이렇게 막 어디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아, 나름 재밌어요. 그건 애들이 봐도 좀 재밌는 것 같고 어른들도 되게 어른들도 좀 좋아하죠.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한참 인기 많았다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요즘은 약간? 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아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고 또 뭐 네.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도 반응도 요 정도가 우리 경쟁자라고 보고 계실까요 혹시 뭐 뽀로로랑 사실은 저희 라바? 회사가 참 경쟁자가 누구냐라고 하기 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선이 좀 넓잖아요. 저희 네네네. 뭐 노래도 만들고 저희 노래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아이돌 회사와 저희는 경쟁자일까 친구일까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정말 너무나도 컨텐츠에서 제국을 만든 디즈니가 있잖아요. 저는 또 디즈니가 다른 영화사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이유는 저는 영화보다 정말로 이 애니메이션 네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니버셜이나 다른 데 비해서 디즈니가 훨씬 더 파워풀하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불멸의 존재군요. 네. 사실은 끊임없이 스토리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디즈니 캐릭터들은 스토리가 뻔해 사실은. 그러나 스토리 뻔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좋아하는 저 캐릭터가 나오면 또 그렇죠. 올해 봤던 거 내년에 또 열광하고 디즈니도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일종의 퍼블릭 도메인들을 전부 사유화했잖아요. 다 피노키오 하면은 디즈니 피노키오로 생각하지 피노키오 책별로 생각하지 않고 스노우 화이트도 원래 그냥 동화 있던 동화를 디즈니가 가지고 와서 바뀌었고 그렇죠. 알라딘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설화들을 디즈니화하는 네, 그런 능력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는 미국 코카시안 일변도가 아니라 동남아와 그 중남미를 다루고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 같고요. 네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요? 3프로TV는 이미 잘 되고 계시잖아요. 우리 정보 여기까지가 한계야. 라는 그동안 아닙니다. 고생했어. 라는 저는 표정이신데요. 뭐 3프로TV 제가 만약 3프로TV 다닌다면 네. 네, 아까 이제 같은 정부님처럼 저도 빙의해 보면 뭐 저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를 체크해 볼 것 같고요. 주식 시장에서. 그러면 그 시장이 네. 뭐 예를 들면 뭐 제 그냥 느낌에는 동남아에 뭐 몇몇 나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뭐 베트남이든 혹은 뭐 인도네시아고 뭐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또 그 부동산과 혹은 뭐 그게 코인이건 부동산이건 주식으로 이제 급격한 부를 만든 신흥 리치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들과 같이 좀 팀을 만들어서 이제 아그 나라에도 진출, 3%를 네, 필리핀 3%를 3%. 진출하는 거죠. 필리핀 3% 맞지? 뭐 태국의 4%. 네, 와, 사실은 K-팝도 J-팝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들만 제가 그거를 사실 3년 왔으니까요. 전서부터 한번 시도해 보려고 실제로 네네. 그래서 야, 중국 3%를 하면 이게 얼마야 이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애들을 이렇게 여기 3% 뭐 거기 중국의 김이정을 만들었다 이거야. 뭐 왕 선생, 장 선생 이렇게 컨트랙을 타이트하게 해도 얘들이 네. 나다 안 돼. 걔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안 나와. 오늘부터 안 할래요. 그러고 그런 다음에 해쳐 모여서 그냥 우리 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이런 게 고민. 그래서 중국은 조금 어려운 그쵸? 것 같아요. 솔직히 보시면 그 예전에 좀 전에 뭐 SM 나왔던 SM에서 그 중국인들이 있던 그룹이 오래 못 갔잖아요. 못 가지. 엑소 같은 경우에도 네. 워낙 인기가 좋았다가 이제 현지에서 또 이제 러브콜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줄게.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래서 요즘 보시면 사실은 요즘에 아이돌 그룹 보시면 이제 뭐 태국, 다른 지역 국 출신들이 이제 많잖아요. 아예 뉴질랜드. 그렇게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좀 그래서 뭐 그게 뭐 인도네시아건, 싱가포르건 하여튼 저는 그런 글로벌 진출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일종의 경제. 내 진짜. 용돈으로 적립식과 이런 교육과의 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일종의 그래서 좀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이제 대학 졸업하고 혹은 대학 졸업하지 않은 사회인이 되면 그러니까. 더 비용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계획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제가 그 사실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슈카가 이제 그 초 중까지 맡아주고 그래서 정프로가 이제 고 그 좀 무리가 있나? 여튼 하고 왜 그다음에 무리가 있죠? 저는 이제 실버 세대 이제 그 은퇴 연령. 와 그러면 부분도. 전 연령을 아우르는. 전 연령 다 아우르는데 네. 그래서 생애 주기 별. 금융과 교육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정말 생애 주기 별이네요. 생애 주기.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그러면 이제 상어를 보면 코인을 적립해주고 그 코인으로 3%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한번 그럴까? 잘 MOU를 진짜 어렵구나 요즘 아기 상어인데 근데 네. 저는 겸손하게는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기 상어 그 캐릭터가 들어있는 애니메이션 내지는 이 노래가 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조회수가 높아져? 이제 그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1조 원 회사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잘했던 거는 그래도 해외 법인들 세팅을 조기에 잘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 상어 가족이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계 좀 단점이 사실은 이게 인기가 있는 타임하고 분명히 또 제품이 나오는 시기가 분명히 텀이 떨어져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인기가 정말 높을 때는 제품이 없어서 못 팔고 제품이 있을 때는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안 팔리고. 아파트 시장이 그렇습니다. 또 부동산 갑니까? 아니 그렇죠. 그렇다니까. 건물을 지을 때와 이게 또 사는 그래서 선분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네. 홍콩의 좀 왕구 쪽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나 조인트 벤처를 네. 설립을 했었고 저희 쪽에서 유튜브를 담당하던 되게 좋은 BD를 잘하는 친구를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사업을 준비를 했던 게 운 좋게 정말 조금 더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해외 사업을 해외 진출을 조금 더 미리 생각했던 것도 네. 약간 반발 회사가 할 수 있는 여력보다 약간 반발짝 먼저 했던 게 돌이켜 보면은 저희의 매출의 많은 부분들 단순히 콘텐츠 이외의 매출들 그게 네, 라이센스 네, 매출이든 아, 떴을 때 빨리 빨리 순발력 있게 네, 밤을 그 새는 네 그래서 뭐 주말에 나오시는 것처럼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요건 이제 사실 아기들 콘텐츠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에 다 적용이 되는 얘기겠군요.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모든 비즈니스. 그래 내가 주말에 나오기로 하자고 했잖아. 네. 그거라도 하자 우리는. 근데 뜨고 나서 뭐 이렇게 그걸 밀고 해야지. 일단은 밀어보자 뜰 때까지. 야 일단 주말에는 나와보자.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고 난 다음에는 어? 야 주말에 나오자 이게 되는데 아, 우리 그쵸. 주말에 나와서 뜰 때까지 밀어보자 이러니까 3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비행기 이제. 사람이 밀면 안 되고 제트 엔진이 달려야 되니까요. 네. 인력 비행기라고 저희는 사람 구루마다 해야 돼 구루마. 네. 진짜 제발 떴으면 좋겠어. 좀 쉬어보게. 아유 시민님이 훌륭한 서비스를 감사합니다. 지금 저 자가격리 때문에 지금 회의 진출 안 한 거야. 자가격리 풀려가지고 곧 나갑니다 이제. 네. 다 계획이 있어요. 아 코로나 피해. 네? 코로나가 참 고맙네요. 이럴 때 핑계 될 수도 있고. 네. 아니 아기 상어가 뭐 격리가 있냐? 그렇잖아. 아 진짜 아기 상어는 어디? 아기 상어는 격리가 없지. 코로나 때 더 수혜죠. 확실히 수혜했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뷰 타임이 훨씬 네.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이제 아이들이 밖에 못 네. 나가니까. 네네. 네, 또 네. 약간 또 뭐 저희 또 아쉬운 점이 있죠. 대신에 이제 공연은 많이 못 힘들어지고. 하고. 그리고 네. 제품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중국 공장들이 문을 닫아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팔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미국이 셧다운돼서 물건은 나왔는데 아무래도 아마존으로만 다 사진 않잖아요. 네. 아이들 제품들은 또 그런 부분이 또 약간 영향을 받았고. 근데 뭐 내년에 팔아도 되고 뭐 그 유행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은근히 있더라고요. 아기 상어 핑크퐁의 위력이 대단한 게 네. 우리가 좀 있으면 상담소 하잖아. 네. 국내 톱 클래스의 가수 두 분을 저 자리에 모시잖아. 네. 아니 나 좀 민망할 때가 있거든.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운집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톱이 나왔는데 한 명도 안 쓰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핑크퐁 세 개를 저기다 딱 했더니 여기 막 애들 데려온 부모님들 이제 알록달록한 아니, 그러니까 컬러의 힘이죠. 또 오늘 그리고 또 벚꽃 축제. 아 네네 그 영향도 좀 있을 수 그러니까 있겠군요.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아, 하여튼 우리 이승규 부사장님. 아, 그나저나 네, 유튜브 네네. 100억 뷰 하면 뭐 우리는 무슨 볼들까지는 받아봤는데. 그 다이아몬드 바뀌었어요. 이승규 아시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구독자. 이제 그 100만. 네. 100만 1000만. 아니, 100만은 골드. 100만은 골드, 다이아몬드 1000만, 그리고 루비가 5000만. 네. 그러니까 채널 기준의 구독자.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루비 버튼을 받았고요. 네. 5000만이요? 네, 네.
저희 영어 채널이 그러니까 핑크퐁 영어 채널이 지금 구독자가 5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채널 몇 개 합치면 한 1억 되겠네요. 1억 넘습니다. 아. 채널 한 개 콘텐츠는 몇 개쯤 올라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한 80개 정도가 되면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때 돼야 이제 채널이 힘이 생기는 거. 우리는 일주일에 80개를 올리는. 우리는 한 5천 개. 처음에 만들 때는 저희 당연히 저희 영어 채널은 5천 개 넘죠. 아, 아 그렇죠. 네네. 이거 봐 괜찮다니까. 네. 응? 그래서 좀 계속 7,500개네 우리. 계속 올리는데도 그래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또 확실히 이게 이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가 터질지 모르죠. 뭐가 터질지 몰라서 저희도 되게 다양한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양한 주제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도 징징쇼가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모르시는 얘기를 잘 합니다. 정프로의 징징쇼라고 정프로 망한 주식들만 이렇게 소개하는 아, 시간이 다음에 하세요. 진짜로. 네? 네. 네, 진짜. 진짜 이제 코스프레도 아니고 그냥 네. 리얼인데 네. 아 공감대가 있다.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주식 상담해 주신다고 참 고마운 분들이 많죠. 네. 자 그럼 이제 핑크퐁의 미래는 어떻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어 핑크퐁의 미래는 뭐 핑크빛이어야 될 것 같고요. 핑크빛입니까? 네, 네. 핑크빛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네.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잘하던 것들. 베이비 샤크 핑크퐁을 어떻게 계속 좀 향록수처럼 늘 푸르게 갈까가 되게 한 축의 고민 부분이고 두 번째 축을 이제 새로운 IP를 어떻게 아까 말씀 어떻게 히트율을 높일까 그리고 우리가 좀 약한 세그먼트에 어떻게 영향력을 계속 가질 수 있을까 그럼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만의 또 무기는 뭐가 있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진출하실 때는 어떤 분이 가셨나요? 가셔서 하셨어야 될까요? 네네. 미국 진출은 일단 처음에는 한국에서 좀 많이 했었고요. 네. 처음에는 한국에서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미국에 가야만 그렇죠. 접촉이 편한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및 OTT도 뭐 글로벌 OTT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에서 유튜브 담당하던 그 당시 팀장님을 이제 LA로 보내셨군요. 네, LA로 보내서 거기서부터 이제 미국의 여러 회사들과 이제 또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또 그쪽이 주관해서 미국의 그 니켈로디온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아, 채널 네네네네. 아마 스폰지밥 나오는 네. 채널이랑 아, 해서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베이비샥 빅쇼라고 하는 TV 애니메이션을 론칭을 했고요. 네. 그리고 몇 년 안에 아마 이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곧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저희 3프로 TV도 이제 보시다가 아, 광고 좀 많지 않나 이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 핑크퐁 저 상어 가지고 한번 틀어 보시면 어마 이게 저는 매체 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게 차에서 이제 뭐 틀어 줄 거 아닙니까? 네네. 뭐 1시간짜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노래 계속 나오는 거. 와,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짜리인데 못해도 한 15개는 광고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5개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요. 없진 있습니다. 무슨 광고가? 광고가? 노래 듣다가 그러니까, 노래 듣다가 이제 중간에 그 유튜브 애들이 광고 좋아하는 있잖아요. 광고가 집중적으로 듣겠지. 뭐 그렇겠지만 그게요. 네. 이게 작년 1월부터 미국 그 개인 정보법 때문에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타겟팅 광고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어른 광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넌 타겟팅 광고. 그러니까 사실은 타겟팅 그렇죠. 타겟팅을 안 하는 광고들만 나와서 사실은 그때부터 좀 아동용 컨텐츠 회사들이 아, 좀 힘들어서 매출이 조금 많이 감소. 아,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예전에 얼핏 하던 기억이 보면 그 타임라인이 이렇게 밑에 쭉 있잖아요. 바가 네. 거기에 노란색 이게 체크가 이제 광고 있는 데거든요. 네네. 해갖고 와 요새 사실 우리 3%는 네.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이죠? 그래서 이제 조절하는 그 구글에서 이제 꽂는 그 광고는 극소로 줄이고 근데 우리 광고가 좀 있는 거는 사실은 반은 사실 이 그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진행상 어쩔 수 갑자기 아, 뭐 그렇죠, 그렇죠. 네. 나가고 네. 들어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넣는 건데 네. 그런 것까지 보셔서 아마 네.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수익이 네. 굉장히 전 아 잘 나시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전 보면서 했었었거든요. 그거 예전에. 부러워했구나. 부럽지 않으니까 부럽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매불에 적용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도 볼 수밖에 없는 콘텐츠 이거야말로 진짜 콘텐츠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핑크퐁 정말 아이들에게는요 뭐랄까 이게 마약과도 같은. 아니 마약이 뭐야?
아이들에게 마약은 좀 부적절한 사람아. 아이들에게 마약 같은. 아니, 뭐 마약 김밥이야? 마약 김밥도 있지. 3프로 TV가 뜰려다가 못 뜨고 뜰려다가 못 뜨는 이유가 있어요. 보다 보면 아이들에게 우유 같은 존재로. 네. 네, 아이들에게 네. 네, 우유 같은 그런 존재로 핑크퐁은 계속해서 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버원 필리핀, 넘버투 인도네시아, 넘버 나가는 거죠? 쓰리 베트남. 저는 필리핀 가겠습니다. 저는 비엔남. 제가 인도네시아 저희 갈게요. 갈게요. 인도네시아야? 어차피 뭐 주말에도 일하고 그럴 거. 네. 그거 갈래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럼 저희도 한번 핑크퐁처럼 좀 열심히 한번 해서 네. 전 세계 예. 일단 정프로의 징징쇼의 정프로 캐릭터를 일단 이모티콘으로 아, 먼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티셔츠 바가고 팔아보자. 뭐 네. 자, 요즘 블루 스크린 있으면 되니까 약간 동물 같은 거 하나 넣는 것도 좋아하고. 네. 네. 우리 이승규 부사장님께서도 좀 저희 좀 한 번씩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아이디어 좀 좀 주세요. 한계가 왔습니다 저희는. 아 아닙니다. 네. 자,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오늘. 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핑크퐁 지금 캐릭터 세 개를 이제 진열해 놨는데 이미 그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캐릭터를 상당히 많은 양을 우리 구독 아이들이 있는 우리 3프로 TV 구독자 여러분께 예, 선물로 풍성하게 네. 드렸죠.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승규 부사장님 아,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계속해서 전 세계로 많이 날려주시고요. 우리나라 그리고 또 우리 콘텐츠 회사의 많은 위상도 좀 높여주시고 저희 네. 3프로 TV도 잘 좀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명만 해라. 구독자로서 너무 잘 너무 없어 보인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핑크퐁 더 핑크퐁 컴퍼니의 이승규 부사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